선생님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인데, 선생님은 나 잘나라 살아야 되는 사주래요. 내가 잘나야 되고, 또 내가 이쁨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어디에서 중심이 돼야지 살수 있는 분의 사주. 근데 그거에 반면에서 마음은 여려. 마음의 힘이 막 넘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요즘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MBTI상 E는 나와야 돼. 근데 마음은 I야.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 상대할 때도 막 흥이 나는 것처럼 막 보이기는 하겠지만 속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한테 쓴소리도 해야 돼. 근데 뱉어놓고 나서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계속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문서를 만지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일은 하세요. 지금 4일날 그만둬서 아직 한달안 됐어요. 아, 그만둔 무슨 일 지. 하셨었어요? 대부업. 거기서 이제 법조치. 그냥 그런 거 하셔야 네. 돼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또 다른 만약에 회사에 그런 직책으로 가고 싶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싶으세요? 그 정도 까면 안 되지. 그 정도 경력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 선생님이 또 그런 계통으로 좀 가실 것 같아요. 뭐 회사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좀 그런 계통으로 더 가진 않으실까 저는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딱 각이 맞는 게 선생님한테는 더 편한 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좀 가시는 게 저는 더 선생님이 이롭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혼인이 안 들어오죠? 아예요, 평생이요? 좀 연배가 적은 연배는 아니시거든요. 평생이요? 근데 선생님이 혼기가 들어온다 해도 놓쳐요. 언제쯤 몇살 들어오나요? 원래도 한번 지났어요. 28? 8. 28 때도 한번 들어왔었고, 36, 7에도 한번 들어왔었고. 근데 우리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은, 언니가 선녀래. 친언니요? 아니요. 언니가 저요? 선녀래. 우리 애가 여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선녀래. 그렇다 보니 나무꾼도 싫어. 못도 싫어. 이걸 좀 사람 쪽으로 어른말로 표현을 하면은 선생님 좀 고르는 눈이 까다로우시죠. 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도 막 성에 차. 아, 그래, 내가 결혼 한번 해볼까? 근데 뭐 하나 딱 밑보이면은 와르르 무너지고. 뭐 하나 밑보이면 와르르 무너지고. 흔히 말해 남을 선생님이 평가하는 눈이 매섭다 그래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내가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또 그런 거는 쿨하지 않네. 이내 네, 인생에 이혼은 없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처음에 시작이 잘 돼야 돼.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더 매섭게 사람을 판가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괜한 거에 꽂혀서 이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어. 근데 괜한 거에 꽂혀서 이 사람이 엄청 싫어질 때도 맞아요. 있어. 이 기복선을 조금만 낮추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은 하나 흠을 잡자면 타협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싫어. 근데 선생님은 이걸 좀 고쳐보지 않으려면 이게 아니래. 저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말은 해. 근데 통복격이야. 난너 이게 싫어. 안할수 있어? Yes or no? 아니죠. 그렇다 보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고쳐볼게 하겠지. 근데 선생님 승에는 안 찬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별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시집 못 가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이 마음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선생님이 조금만 눈을 낮추란 소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변화를 선생님이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시면 충분히 가능은 해요. 몇살 정도에 들어오나요? 운은 계속 들어와요. 운은 계속 들어와요. 선생님, 솔직히 연애 쉰적 있어요? 가끔. 네. 가끔. 몇 달씩. 제 견해에서는 없다 그래요. 아니. 사람마다 그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몇 달은 쉰게 아니죠. 네. 네. 잠시 잠깐 보충의 시간이죠. 지금도 한 3개월 됐어요. 네. 근데 또 사람은 들어와요. 사람은 계속 들어와요. 근데 괜찮은 사람은 들어와요. 근데, 올해가 좀 지나야죠. 올해가 지나 내년 들어가면서 괜찮은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해운은 맞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빠. 괜한 거에 꼽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놓쳐. 차라리 썸을 좀 여러 명을 타봐요. 그게 안 돼요. 좋으면 또 확 좋고 싫으면 또 확 싫고. 아, 썸을 좀 여러 명을 타봐요. 이놈 저놈 비교해가면서 좀 만나봐, 선생님. 너무 올인이야. 네. 그것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놓고 나면 선생님이 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배필감을 좀 챙겨보시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 농사를 한 말만 진다고 해서 한 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썩은 것도 골라야 되고 못도 골라야 되고 그럼 나한테 한 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말 내가 심었다고 해서 한 말을 다 기대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으실까 싶네요. 선생님 혹시 실업급여 받으세요? 아니요. 안 받아요? 근데 왜 좀 일이 좀 길게 쉬죠? 저요? 일 길게 쉴것 같아요? 좀 길게 쉴 계획이세요? 아니요. 저 다음 달부터라도 발이 가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길다면 긴 건데 한 두세 달 선생님이 좀 쉼이 있어야 돼요. 아, 두세 달이면 괜찮죠. 두세 달에 좀 쉼이 있어야 돼요. 나 실업급여 받으시는 줄 알았지, 그래서. 안 받아요. 두세 달에 쉼이 있는데 두세 달 지나야 선생님이 좀 좋은 자리가 나타난다, 이러세요. 그래서 뭐 양력으로 치면 올해 끝말, 어떻게 보면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새로운 자리에서 좀 떵떵, 아, 일 중독이네. 밑보이는 거 싫죠. 네. 1m, 일 못한다 소리 싫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일 중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조금 선생님이 한숨만 내쉬고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요. 뭐 궁금 아 부인과 질환 조심하세요. 산부인과 질환. 네. 선생님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이 얼만큼인지 몰라서. 아, 그죠. 지렴 같은 건 없으시죠? 없어요. 내년 들어가서 선생님이 좀 그런 염증 같은 게 좀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짓물른다든가 뭐 좀 습기가 높으면 사람 살도 좀 염증이 올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선생님이 잘 관리하시면은 크게 건강상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궁금하셨죠? 그 결혼을 하면 전 결혼이 가장 궁금한데요. 남편 복은 있나요? 그거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 이만하면은 나의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더 오세요. 그럼 제가 살벌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남편 복은 좋아. 근데 선생님이 자꾸만 금사빠요. 좋은 놈을 놓쳐. 그럼 또할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냥 딱 제일 좋은 사람이 뭐냐면 선생님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세요. 선생님이 요즘 좀 양아치 같은 것을 많이 만났어. 어떻게 하셨어요? 금사빠들이 다 그래요. 네. 처음에 잘해주다가 다 개차반이야. 네. 씨발놈들. 처음에 엄청 잘해주다가. 돈안 달라는 게 좋, 돈안 달라고 한게 용한 거예요. 돈도 빌려줬었는데 받긴 받았지. 얼마나 난리를 치셨을까. 근데 선생님 그렇게 괜히 나간 돈 뺏길 수도 있으니까 제발 사람 볼때 너무 쉽게 빠지지 마세요. 그것만 좀 하시면 돼요. 네. 궁금하신 거 없어요? 나이가 좀 있는데 애기는 있나요? 사주에? 그것도 남편이랑 같이 봐야 돼요. 아, 왜냐면은 씨 없는 수박 만나면 어떡해. 그래도 뭐 사주에 자식 있다 없다 뭐. 그거는 두 분이 궁합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남편이 무자자라면 부인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밭이 아무리 튼튼해도 씨가 약하면 또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궁합을 놓고 봤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요즘 잘못됐어. 생판 천유한 초 놓고서 넌 자식이 셋 있다. 근데 만 결혼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야. 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나한테 따져 오히려. 다음 남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그게 꾸준히 되면 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점이라는 게그 현재 상황을 빗대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막말로 내가 선생님한테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나가서 막 한갑을 폈어. 근데 갑자기 폐가 아파서 죽어.
미래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요즘 전보는 게 좀 이상해요, 무당들이. 물론 내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현실에 빗대어서 그 미래의 운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려드리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좋은 배필감이 남편복이 없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복이 없다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혼자 사세요 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좋은 사람 만나게끔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 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네요. 금사빠 노노 안 돼요. 제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금사빠 이런 것도 나오나 봐요, 다. 뭐 틀렸나요? 아, 맞았어.